5월 21일 도토리 과학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광화도 평화 포도밭에 왔습니다. 예, 여기는 한경수 선생님께서 이 포도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 다들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각자가 이렇게 지금 와서 포도 한 그릇씩 예,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각농원에서 이렇게 왔고, 이 예, 바른먹거리 건강협동조합에서 예, 또 예, 한 고랑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예, 하고 있고, 여기는 또 평화어머니회에서 이렇게 또 분양을 받아 한 고랑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명찰을 달아 놓았습니다. 강화도 여행 하면서 명찰. 여기는 명찰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달려 있네요. 명찰이 아주 이쁜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송해 초등학교에서 왔거든요. 송해 초등학교에서 와서 이렇게 예, 명찰을 이쁘게 달아가지고 예, 두 고랑을 송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예, 분양을 받아서 예, 가꾸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해놨네요. 전지도 잘 해놓고. 예, 그리고 여기 송해초 학부모회에서 이것도 이 고랑을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정선의 꿈 해가지고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평화할매 정혜자. 평화 할매 정해자. 평화 할매 정해자. 예. 그리고 저거는 도토리 과학. 잘 커라. 예, 도토리 과학. 요거는 누굽니까? 도토리 짱 장영애. 예, 도토리 짱 장영애. 여기는 또 장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또 그걸 했고, 여기는 여행 생협 김 자연 자연. 자연인데 포도가 이렇게 매송이가 열렸습니다. 예, 순회 이렇게 해서 지금 포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순이 나와가지고 조그만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가지치기도 하면서 또 여기 거름을 주기 위해서 예, 왔습니다. 거름은 예, 또 제가 예, 특별로 이렇게 만든 거름이죠. 예, 그래서 이 거름을, 예,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거름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전통주, 제가 연구를 하니까 이 건지, 전통주, 예, 건지를 가지고, 이렇게 10대 1로, 물하고 10대 1로 타요, 이렇게.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예, 주려고 합니다. 이거 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 커라. 이렇게 여기 또 이 파랑 이렇게 이 전통주 건지가 상당한 거름이 되죠. 이 왜냐면 이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가 된 건지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여기 많죠. 예, 미생물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 토양을 미생물화 시킨다는 이야기죠. 미생물화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또 지렁이들이 또 많이 또 예, 살게 되죠. 많이 살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전통주, 건지를 가지고 예, 지금 거름을 줬는데 예, 좀 한번 나중에 크고 나면은 이제 비교 농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강화도에서 우리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 저하고 같이 네 분이 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예, 포도 한 그릇이 줄줄이 사탕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좋고, 예, 한 번씩 오면은 또 이렇게 먹거리하고, 또 여기 와서 포도, 예, 커 나간 것도 보면서 시간을 내서 여기 왔습니다.
예, 포도나무 격가지 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옆으로 뻗어가는 가지라든가 또 뜯어나는 가지 이런 가지들은 다 이렇게 쳐줘야 되고 또한 요 옆으로 이제 이 늘어지는 것은 이쪽에 또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작업들을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포도 이 해보니까 아주 일이 많네요. 예, 그러면서 예, 지금 잘 이렇게 애자님도 잘 하고 있고 예, 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요 보면 이렇게 격까지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잘라주고 예, 잘라주고 이런 것도 이렇게 잘라주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짬맹기 있어요. 예, 딱 고정시킨 클립이 있으니까 클립으로 예, 클립을 이렇게 이렇게 딱 예, 묶어주면은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요놈이 이제 이렇게 예,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 이렇게 잘 햇빛도 잘 보고 그 잘 자라는 그런 예,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삼손이 이렇게 많이 가야 이 포도가 또 수확이 요런 거 요 따고 요런 것도 이렇게 따고 예, 그렇게 하는 예, 가지치기를 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요런 거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따야 됩니다. 예, 여기 올라가는 거 요런 것도 이렇게 따고 야 감은 거 봐. 여기 또 이제 감은 거 여기 다 이렇게 따버려요. 이렇게 따고 또 이렇게 서로 엉켜가지고 감지 못하게 이거는 그래도 풍성하게 잘 됐네. 장지만 식건가 풍성하게 잘 됐어. 이렇게 포도 농사 이게 이제 가을 되면 이제 포도가 주릉주릉 열려 있으면 보람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재미로 하는 거지. 이거 뭐,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여기는 우리 바른먹거리 이 협동조합의 이 하나의 예, 포도나무 예, 골입니다. 예, 여기는 권영덕 예, 이사님 포도. 예, 명찰을 붙어 있고 여기는 지향님, 예, 지향님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예, 여기 아주 실한 데를 준 모양입니다. 바른 먹거리라고. 예, 금강년 농부 경기도 화성. 예, 이렇게 하고 또 명찰이 돌아갔네요. 한번 봅시다. 김종화 농부 강원도 철원. 예, 이렇게 잘 본인 남의 예, 박옥섭 예, 남의 농부 예, 이 포도가 잘 크고 있습니다. 김향옥 남의 농부 예, 이렇게 해서 예, 포도 나무들이 잘 크고 이거 수령이 꽤 오래된 나무 같아요. 여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잘 바람먹거리 예, 포도 한 개 골이 잘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이 명찰을 붙여서 예, 자기의 예, 포도나무 한 그릇이 분양을 받아 놓으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예, 또 뭐 바쁘시면은 예, 와서 또 단사님 와서 전지도 해주고 하니까 예, 뭐 신경 안 쓰고 예, 이렇게 포도 농사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우리 포도 농장주이신 함경숙 선생님이 아이고 요즘 강화도에서 날리고 있어요. 아일랜드에 뭐 고사리도 뜯어야 되고 뭐 판매도 해야 되고 예예 그런데 이 포도 어? 네. 포도 농장도 이게 지금 뭐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짬을 내 가지고 왔는데 뭐 이 껍질을 벗기라는데 이거 뭐 어떻게 벗겨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저희가 약을 안 하니까 이 껍질 사이에 병균들이 벌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 껍질을 벗겨주는 건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원래 미리 벗겨놨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벗기고 있습니다. 아,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예. 아주 말끔하게. 원래 나무들은 껍질이 있어야 사는데 요는 포도는 안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예. 특히 더 청결해야 되거든요. 예예. 예. 아, 그래가지고 예. 예, 지금 껍질하는데 전지도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순치기, 손이 빠른데 예예예. 예.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 이 사람들이 여기 오시면은 예. 예, 관심을 가지고 오시면은 뭐 우리 한경숙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지도도 해주고 편달도 해줘가지고 저도 포도 선생님한테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예. 그래 그래서 이 가을에 되면은 수확하는 기쁨으로 네. 예, 오셔가지고 예,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에 이게 뭐 10만 원 이게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 와서 이게 보면은 거저 드립니다. 예예. 농사 짓는 분은 또 거저 준답니다. 근데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아사리 돈 내고 한 그루 자기가 잘 관리하면은 재미로 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재밌다고 하네요. 예, 네.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재미 붙여놓으면 끝이 없어요. 예, 예, 예. 하여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관심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농장에 놀러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막걸리는 무한 제공입니다. 예, 막걸리는 무한 제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포도 농사를 짓고. 강화도 외풀이 향해 왔습니다. 예, 외풀이 향해 와가지고 지금 회를 이렇게 이 밴댕이 회하고 이렇게 해서 숭어 회하고 해서 예,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 도토리 한 잔에다가 또 깻잎을 또 이렇게 단골이라고 서비스 줘서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이 좋으네요.